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탑을 오늘은 올라갈 건데, 올라가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냥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지울게요. 영상 편집하고요, 올라가서 뭐 있을 때, 이벤트 있을 때 그런 것들 이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층으로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층 여기까지 기다린 거야 이제. 자, 이제 왔어요. 20층에 왔어. 드디어 마지막 층에 왔어. 리치 뭐야? 야, 사신의 왕? 뱀파이어마저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름 보소. 일단 데스폴트 개쎄 보이는데? 다 튀어나가. 플랜머스트. 오케이, 이렇게 때려보자. 얼마나 다는지 체력이 봐야 될 것 같아요. 1달아? 이거는 딱 보니까 항마력이 매우 높은 애야. 항마력 400에 방어력 250. 전체 공격 얘가 사신이니까 너무 안쪽으로 칸인이 사실 들어가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익스플로전. 아, 이거밖에 안 돼? 아, 얘네들 자체가, 얘네들이 마학력이 되게 높네. 이 세 마리는 물리적으로 잡아야 되겠네. 랄프는 멸시나무를 배우도록 하고요. 브레인은 혹시 모르니까 오른쪽 빠집니다. 힐러도 오른쪽으로 빠져요. 리아는 고기방패. 이게 통할지 모르겠는데 사신한테 한번 유혹 한번 걸어보자. 아, 안 걸려. 사신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그렇구만. 자, 블리자드는 걸릴 수도 있어. 아, 오케이, 굿드. 이러면 완전 굿드지. 이러면 굿드야. 얘네 턴 없어. 완전 굿드야, 완전 굿드. 아, 맨 땅에 헤딩하고도 알아봐야 된다고? 그건 거의 저건데, 거의 다크소울인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알람시계 올려서요. 어차피 내가 앉았으니까. 자, 턴 종료하고요. 리안을 안 때리고 이 자식이. 자, 리잘렉션을 살리고요. 잠깐 게임하고 왔는데 저 800원 뭐야? 우르수스님 고맙습니다. 1200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도 뭐 피닉스? 아니야, 이거 쓰지마. 이거 쓰면 애들 깨어나기만 하고 좋을 게 없어요. 자, 리치 간다. 자, 아까 멸신나무 썼기 때문에 이거 데미지 좀 기대합니다. 162. 좋아.
그렇지 좋아 좋아. 야 40만 노려. 그냥 40만 노려. 그렇지 아무것도 못했어 사실. 개이득잼 씹 이득잼. 자 그리고 여기서 치어링을 발동합니다. 자 그리고 일로 오고요. 이러면서 카린이 히트블레이트를 걸어줍니다. 레온에게. 아 이스컬님인가요? ISCUR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아 뭐야 아 레온이 만화가 없어 비로대. 일로와. 여기서 소마의 고추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레온이 여기서 데스폴트를 얘네들한테 써주면 공격 상승에 자 스킬까지 걸기 때문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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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많이 달았어요. 그리고 데스 워리어 얘가 문제인데 TT 어 있어봐 일로 와봐. 스턴피드로 한번 잡아보자. 30? 미쳤네. 이거 기스. 야 잠깐만 이거 버려. 이거 버려야 돼. 오피니아. 오피니아 어택. 턴 종료합니다. 안돼! 힐러 누웠는데? 안돼 안돼 얘들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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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브라이언이 살려야 돼. 세크리파이스 한 명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한다. 이래놓고 파밀로 와서 자 여기서 이제 무한 지쿠요미 그리고 얘를 살리면 우리 끝나지 않은 무한 일을 할 수 있지. 연계가 딱 되는거죠. 자 그 다음에 레온 다시 한번 가. 데스폴트 확실하게 가. 와 이건 잡았다. 오케이 움직임 봉쇄 좋았어요. 마시아가 치어링을 레온에게 걸어요. 레온 미치게 키웁니다. 레온만 오지게 키웁니다. 자 얘부터 잡을까? 브라이언 어 브라이언 재물이에요. 적절합니다. 브라이언은 재물이에요. 어 재물이라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얘는 피닉스 널 위해서 내가 이걸 쓴다. 한 명을 위해서 이 자식아. 됐나요? 36 남았어. 브라이언 공격 못하고 공격할 수 있는 건 리안밖에 없네. 여기서 유혹을 들어가는 거지. 완벽 봉쇄 유혹 좋아. 이러고 턴을 마치면 얘 턴 없어. 오케이 자 이러면서 싹 랄프 들어가 주면 마무리죠. 아 폭풍우가 사라졌어. 서로서로 비가 떠오르 시국네. 이위가 종착점이야. 이 위가 종착점인가? 무너스고이 하도가 伝わってくるわ. 이위で待っているのが何なのかわからないけど, 間違いなく 化け物ね. 괴물이 하나 있대요. 化け物か. 이요이요다나. 자,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여러분. 1시간 동안 왔어. 파이널 스테이지. 마지막
최종 스테이지입니다. 여명. 해가 뜨는데? 誰もおらへんで。暗くてよく見えないな。いいえ、いるわ。誰だ？뭐야누구야어이거아빠아니야あれはまさか。야이게무슨반전이야아비아니야아비아비죽었었는데이름이아비예요진짜반전이다이거여러분스토리이거알아야지만이해가되는부분인데이거엄청반전이야이거지금뭐야아무스토리가없어그냥이러고진행하는거야야이게뭐야어떻게된거야일단저장한번해이거진짜스타워즈수준인데내가스토리를한번싹정리를해줄게처음에버스라는마을이버스라는왕국이있었어요그왕국에서얘가파미공주야근데아비라는마물의왕이와요마물의대통령이와서거기서살해를당해요그래서아마물과인간의전쟁이시작이된거야근데파미그걸로몰려요아비를죽인마물의왕을대통령을죽인그런역적뭐라고해야돼아무튼그런전쟁의발발한그런시발점이되는데그래서그억울함을풀고진실을밝혀나가기위해서얘네들이딱구만들어진거거든원정대가그래서찾아나가는데아비가인간의버스왕국에유명한전사라는사실을깨닫게됐어그런데마물의왕이된거야얘는쉽게말하면은사람이나그리고괴물이있는데사람인데괴물의왕이된거야왜괴물이왕이됐냐그전쟁터에서치명상을입었는데자기가자기를살려준게마물의유명한이쁜이야그러면서둘이사랑에빠졌어둘이사랑에빠지면서마물들의아픔을알아얘가그래서자신의그버스왕국에있는아들과부인을버립니다거기서새로장가를들여요그래서낳은딸이누구냐리안입니다그리고결국그순간레온의어머니그쵸레온의어머니는돌아가십니다레온의아빠였거든요밝혀진거야그걸리안이알려줘그래서우리는둘이아버지가같다배다른자식이라는걸깨닫고둘이썸을타다가약간충격먹죠그랬는데레온은아빠를용서하지못해그러나마물이착하다는거를그래도알기때문에뭔가스토리가완전막장이야스토리가완전막장이에요그래서아무튼